저희 아이는 태어났을 때 엄청 쩌렁쩌렁 크게 그 병원 복도가 다 울릴 정도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노래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노래 크면서 이렇게 막 목소리를 누르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막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단체로 막 생활하다가 막 크게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고 오면은 저녁에 목에 자꾸 쉬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애들이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냥 활동이 많아지니까 떠들고 시끄럽게 떠들면 애들하고 하면서 이제 상대가 결절돼 소화 결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꺼워지면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쉬어요. 그러니까 결절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결절이 없다 근데 애가 목소리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벌써 이제 근육에 이상이 오는 거죠. 조절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근육을 조절하는 장애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냐면 자기가 말하거나 소리 낼 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불편하면 얘네들은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질러요. 소리를 질르고 그렇게 소리 내다가 갑자기 좀 소리가 떨리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울어요. 아니 웃던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보상 기전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듣다 보면 그런 보상기전이 있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넘어가고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를 자꾸만 감추는 방향으로 자기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에도 이상이 있고 나중에는 다른 문제점도 유발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울거나 우는 것도 상대에 무리가요? 그러니까 우는다는 것도 이제 가볍게 우는 거가 있고 이제 꺼이꺼이 우는 거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를 아주 강하게 울면서 소리를 내니까 결국에는 상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러니까 상대도 헐게 만들고요. 헐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육들도 무리하게 쓰게 되니까 이제 안 좋죠. 반복되면.